이번에 신규 아이템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테스트 서브를 조금 하면서 보여드릴까 해요. 자, 이거 링스라는 총인데 AMR이라는 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섯 발만 쓸 수가 있고 장갑차도 뚫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총기를 한번 먹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은신처라 그래가지고 무기를 보시면은 무기를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을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해서 그 강화 재료로 강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분해라고 있죠. 여기서 잠깐 패치노트를 참고한 추가 설명. 시즌 12부터 도입되는 무기 업그레이드 시스템. 불필요한 무기 스킨을 분해하거나 BP를 소모해서 무기를 진화시켜 새로운 스킨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레벨을 올릴 때마다 파츠별로 새로운 스킨이 장착되고 최종적으로는 시체 상자라고 불리는 전리품 상자까지 새로운 스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를 투표하세요. 레벨업 하세요. 일단은 주 핵심이 미라마 리마스터랑 링스라는 무기 지금 테스트업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솔코드루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보급총인데 아 먹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 먹었으면 좋겠다. 나 링스 먹는 게 오늘 나의 영상강 미션인데 아 먹게만 해주세요 제발. 링스가 좋아요 아니면 엘답이 좋아요? 데미지는 링스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이즈키도 한 방이라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탄수가 다섯 발밖에 없어요. 링스는 SR이에요? 링스는 DMR. 약간 MK4 같은 그런 종류? 나도 자세한 외형이나 이런 거 먹어봐야지 알듯? 제가 또 SR을 주력으로 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탄속이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나 왜 링스 하니까 프링글스가 생각나냐? 링스 하면은 프링글스? 전파방해 배낭. 전파방해 배낭을 매자. 그러니까 맵이 약간 황사기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뿌였네. 술 한잔 먹고 왔어? 왜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뱉고 왔겠지? 아 이거 나한테 뱉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여러분들 여기 내가 파밍했어? 여기 내가 파밍 안 했는데? 문 열려 이쪽으로 열려져 있잖아. 어? 저기 있다. 어? 신규 차량이다. 저것도 한번 타볼게요. 친구한테 구해달라고 해. 어? 친구 어딨어? 저기 있네. 네 팀 버려. 내 건데 타고 갔어. 아, 나 저거 타고 싶었는데. 구조물도 한번 봐볼까? 와, 여기 원래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가 없어지고 이렇게 침대가 돼 있네. 아, 이제 이렇게 숨을 수가 있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거 정보하기 딱 좋은 장소네. 자, 보급 떨어집시다 이제 슬슬 보급 먹으러 가게. 아 제발 먹게만 해주세요. 링스 먹었어! 제발! 링스 먹었어! 건들지 마! 어? 아, 나 탄을 안 먹고 왔네. 아씨. 아씨. 링스 탄이 따로 있네. 아씨. 여기 링스 탄이 얘한테 없었네. 이 상자에 있었나 보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링스 탄이 따로 있나 봐요. 앱답처럼 엄청난 하드코어네요. 링스는 미나마 고급 상자에서만 나온다. 저 이 판 안 나오면 이제 테스트업 안 할게요. 테스트업 버릴게요 그냥. 테스트업 재미없어. 왔다. 이거 내 거다. 이거 진짜 내 거다. 패터. 지나갑니다. 패터. 그럴까요? 잠깐만. 아 설마 자기장 바뀌? 한 명이 온다.
너 뛰어와. 안 돼. 코코로 빙봉. 아, 링스 안 나고 저 사람의 MK가 나왔네. 저 사람도 링스 먹으러 갔는데. 아, 이게 생방송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링스를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한번 먹고 사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보급이 나오면 바로 먹으러 갈게요. 어? 새로 나온 오토바이. 이게 새로 나온 오토바이거든요. 이름은 쿼드예요. 처음 들려드립니다. 야,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가고 부딪혔을 때도. 근데 이게 커브를 꺾을 때 조금 묵직한 감이 있어요. 어, 근데 되게 안정성은 있네요, 확실히. 아, 확실히 이거는 이제 거의 미라마 전용이네요. 자, 이게 오르막길도. 그렇지, 이렇게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타면 큰일 나요. 원래 기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좀 많이 눌러가지고 컨트롤을 했는데, 이 쿼드라는 오토바이 자체는 그냥 앞에 W만 누르고 가도 알아서 좀 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급 먹으러 갈 때는 진짜 좋은 차량 같아요. 능선이어도 문제가 없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뒷자리에도 탈 수 있거든요. 앞자리에서는 왼쪽으로 내리고요, 뒷자리에 탔을 경우는 뒤로 내립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 링스. 야, 위에서 링스 쓰고 있네요. 아니, 링스를.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인 것 같죠? 드디어 링스를 먹었다니. 움직이지 마라. 자, 링스 대 카구. 한 대. 한 대 제대로 들어갔어요. 거참, 오늘 이거 자주 보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다음판. 아, 방송 안 켜고 하니까 심심하다. 아, 기다리자. 비행기 소리 나가면은 밖에 나가고. 온다. 아닌데? 뭐야 풍선. 아니, 이걸 기다려보죠.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보급 비행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가 아닌데 저거는. 아니, 왜 너무 멀리.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아, 그냥 빨리 가가지고 링스만 딱 뺏어오면은. 아니, 설마 아무도 안 먹었어? 아니, MG3. 그래, 그냥 기절에 누워있어. 할 수 있어. 들어왔어. 그래, 이것도 MG3도 먹고 링스도 먹으면 일석이조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저기 한 명 뛰어오고. 그거 나한테 뱉어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그냥 가운데다가 툭 뱉고 가지. 어? 링스! 그렇지! 먹었어요, 드디어! 아, 이렇게 링스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5발? 그냥 이거 자체로만 쓰는 총인 것 같은데. 링스는 탄이 따로 없다. 장전이 뒤에 있는 채로 나온다. 처음 먹었던 링스는 이미 다 쓴 쓰레기 다 쓴 총이었다. 잘 써보도록 할게요. 어? 와, 사운드. 아, 나이스야, 나이스. 몸샷! 아, 몸샷인데 헤드로 들어갔네요. 한 명 또 다이. 이게 5발만 아니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탄수를 좀 한정적으로 했나봐요. 와, 뭔가 진짜 스나 쏘는 느낌 나네. 자, 바로 다운.
탄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앱답도 진짜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링스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체감상 그렇게만 느껴지는 건지. 한 명, 두 발 남았어요. 자, 이 친구 몸샷 한번 쏴볼게요. 몸샷 한 방에는 안 죽어요. 아오, 아까워라. 그렇게 죽을 거면 나한테 총알 총알. 아니 이 재밌는 거를 이게 10발까지만이라도 만들어줘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 5발은 너무 아쉽다. 한 번 쏠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한 번 잘못 쏘면은 한 발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삼겹살을 여러 개를 많이 구워놨는데 밥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밥하고 맞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 잘 안 쓰면은 아까울 것 같은? 아 그리고 스크린샷도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어 좋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아 이거 봇이 아니었구나. 아니 이 정도의 104년 만에 봇을 신고해보네. 아니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지. 뭐 아무튼 링스 좋습니다.